저희는 지금 MLB의 21 FW 심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인트 안무는요. 아, 지금 머리카락으로 까멘트 깔아드려가지고. 밟아보세요. 오실 때 맛있는 거 꼭 사오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시작. 프라우드먼!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니카, 입제이, 몰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씨, 지금 손님들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네. 저희 아지트에. 네네네. 네. 저번에 그냥 던진 말이었거든요. 아, 배울 것만 오라고, 홍대로.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진짜로 오늘 왔어요. 네, 주차장에 차가 꽉꽉 차서 제자리도 없고.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댄서잖아요. 그쵸. 그죠. 무슨 동작이든지 갑자기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윈드밀. 네? 윈드밀, let's go! 저희가 잘 안 맞아요. 배고픕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 ESTJ인 모니카도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대체 임하시길래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이겨야 된다라는 룰이 있다면 그 룰을 철저히 지키는 ESTJ로서. 정말 이겨야 돼. 네. 근데 또 웃긴 게 지면 진대로 굉장히 바싹 엎드려요.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혈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으시잖아요. 와우! 무슨 생각하면서 춤을 추지? 일단 아무 생각 없어요. 일단은 몰라. 그치? 무슨 동작하지 이런 거 없고 일단 나가는 모양에서 오케이 여기로 왔으면 뭐든지 연결을 해봐. 일단 진지 가. 모드로 가. 하다가 얼굴 봤는데 아 졸라 무서워 하면서 일단 뒤를 돌아. 하면서 오케이. 뭘 봐. 이렇게 해야 돼. 아무렇지도 않은 슬쩍 보는 척. 사실 매지가이를 엄청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 귀등으로 이렇게 약간 보는,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는 것 같아요. 저 안 봐요? 안 보고 있어요. 엄청 신기술이다. 장난 아닌데? 나 보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저의 표정 컨트롤을 하고, 앞으로 가도 이러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는 여자. 알고 배운 여자. 그렇죠. 전 그렇게까지 우수생은 아니었다는 거. 일단은 이 바람막이 셋업은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너무 예뻐요. 이 회색도 네. 아니고 제가 민트도 회색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알죠. 완전 네. 알죠. 제가 별명이 스님이에요, 스님. 너무 회색을 좋아해요. 네, 회색을 너무 좋아해서. 모니카 쿨톤이잖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얼굴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밝아 보여.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이 색깔을 좋아하고 다른 색깔도 있어요. 좀 카리스마 있는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는 사실 명불허전이잖아요. 그쵸. 명불허전이 뭐게요? 클래식? 변하지 않는다? 됐다. 이거 입고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는 막 춤출 때도 그렇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반한다. 와. 이게 빅불 청키 라이트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 댄서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밑창인데요. 맞아요. 밑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힘이 받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발바닥에 자유를 잃어요. 그럼 사람이 이제 발가락이 없는 춤을 추게 되거든요. 갑자기 또 진지 모드가 돼가지고. 교수님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니카 쌤. 발가락이 중요한다. 근데 현 씨, 우리끼리 그 가상 공간의 인물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둘끼리만 네. 하면 좀 너무 재미없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 클래스 해봐서 알잖아. 혼자 해. 맞아. 그래서 또 이렇게 직접 와주셨어요. 서공의 학생분들인데. 오, 진짜? 제가 알기로는 댄서 지망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쁜 교복 치마를 입고. 그니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한번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맞춰서 들어오세요. 앞으로 나래님. 나와주세요. 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서공의 고스리예요. 고스리. 우리는 OFD 노창이에요. 아, 노창이야. 뭐라고 해야 되는데? 노창이래. 노창과 노창이. 노창이 나왔다. 노창. 뭐가 난 거지? 아, 손도 늙었어. 와. 아니, 뭐 학교 땡땡이 친구만 아니죠? 당당하게 왔습니다. 당당하게? 뭐 이렇게 왔어요? 나 지금 가야 돼. 춤을 좀 전공하는 친구들이라고 네. 들었어요. 본인의 장르를 하나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락킹을 전공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수연이 안녕. 저는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파티 댄스인 댄스홀 전공하고 있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메이카에서
알았잖아. 자네까지 전화한 거 알고 있는 줄 알았잖아. 저는 정해진 장르 없이 자신 맞는 스타일로 춤을 추는 코레오그래피 전공 김예강입니다. 에이. 말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요. 왜 잘하는지 전 알아요. 왜죠? 얼마 전에 수시를 봤대요. 이거 면접 멘트지? 합격이다 얘. 아 그것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그 별스타 둘러보기에서 네. 뮤브TV에서 나온 그 수면금지곡 챌린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와 잘한다 이러고 봤는데 이분들이 엄청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 댄서들은 인사를 춤으로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왕언니가 보여줘. 형언니부터 시그니처 5, 6, 7, 8 나는 립제이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이름 김수현이다. 그렇지 김수현이다. 그다음 나는 자메이카에서 온 성함이 박현정입니다. 박현정. 예. 자 오시죠.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누구? 김예강이다. 자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몸은 다 이제 풀리셨죠? 네.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원, 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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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